네, 신화TV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따자아오, 스리미나오. 이번에는 제가 또 이니스프리 모델로서 이렇게 또 중국을 와서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직접 뵙고, 좋은 시간 있다 가는데요. 앞으로 이니스프리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드라마 신이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에서 정식 방송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, 안 되더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쉐쉐. 일단은 화장품 광고 모델로 제의가 들어와서 면을 맺게 됐는데요. 저는 이니스프리에 추구하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자연주의 브랜드라는 거가 너무 좋았고, 그리고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또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흔쾌히 네, 하게 됐습니다. 네, 일단 이니스프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요. 제 주위 스태프들이나 또 매니저들한테 많이 나눠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시드 세럼이라고 가장 이니스프리에서 자신 있게 네. 주력하는 상품이 있는데요. 그거 같은 경우에 쓰고 있고, 또 그리고 간간이 화산송이 모공팩, 네, 뭐 그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게을러서 다른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관리에 좀 소홀한 편인데요.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항상 건조하지 않게 그런 제품들을 촉촉하게 잘 발라주는 것이 좋은 피부 유지 비결인 것 같습니다. 그 내용들을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무비를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챙겨보진 못했어요. 근데 오픈된 첫날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또그 접속을 해주셔서요. 그 서버가 이제 폭주돼서 다운이 됐었는데,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떤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캐릭터들의 모습과 제 모습에 비슷한 점을 찾다 보면 굉장히 좀 이런 부분. 그래서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이 제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, 딱 어떤 캐릭터가 더 나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, 그냥 다 그런 부분 부분에 분명히 제 모습이 담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중국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만족과 작품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했다면, 이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더 가지고, 그리고 또좀더 그런 프로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김희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저한테는 거의 15년? 네, 15년 이상 정도의 정말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,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연기로 서로가 극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사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더 준비를 충실히 하고,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설레고, 그리고 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가 작품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극 끝나고도 또 접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작품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일단 만나는 분들 모두가
조금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좀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서 저도 중국에 왔다 가면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는 중국 방문이 먼 나라 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고, 그리고 또올때또 항상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있다 가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많은 중국 작품들도 섭외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보고,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또뵐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감독님들과 또 배우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좀 새로운 에너지, 그리고 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배우나 감독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술, 그리고 또 운동, 뭐 승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밖에 평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와는 크게 개인적으로는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그 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다른 모습, 새로운 모습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할 때나 뭐 집에 있을 때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제 이제 말투나 그리고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극에서 하는 것들과는 좀 많이 틀려서 그 부분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밖에는 시티헌터에 이은 또 액션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그 밖에 또 굉장히 판타지스러움이 가미가 돼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로맨틱 코미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 얘기가 주가 될것 같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늘 제가 여지껏 작품을 했을 때 상대 배우가 늘 연상이었어요.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항상 그렇게 됐었고, 뭐두 살이나 뭐세 살, 네 살이나 또 희선 선배처럼 10살 차이 나는 선배나 똑같은 연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거나 걱정되진 않고요. 그리고 또 워낙 예쁘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저는 사실 굉장히 빈틈도 많고 그리고 허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들이 봐주실 땐 그렇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, 네, 저를 알고 나면 굉장히 빈틈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제가 그 언제 중국 팬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또 기자분이 물어봐 주셨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냐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칠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었는데, 누구나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물건이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좀 환호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너무나 좋고요. 다만 이제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안 쪽에서 그렇게 취소가 부득이하게 됐었는데,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런 또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취소 없이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이란 드라마를 찍고 나면 한 해가 다갈것 같아서, 원래는 한국에서도 늘 6월 22일 날제 생일날 또 팬미팅을 했었었는데, 부득이하게 이번 연도에는 또 그것도 이렇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취소가 될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드라마 한 편으로 아마 다 보내는, 네,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아요. 현재는 8월 달로 예정 중이에요.
저는 사실 따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방법이 딱 있진 않아요. 그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그냥, 다음날 스케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한 15시간, 뭐, 또는 그 이상 자고 일어났을 때, 몸이 굉장히 개운할 때, 아, 내가 살아있구나, 느끼는 것 같습니다.